잠버를 정리하고 텐트로 돌아와 휴식을 준비한다. 구멍난 곳은 없는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은 없는지 점검해본다. 점검이 끝났으면 수첩을 열어 아까 모닥불에서 떠오른 영감을 구체화시키고 다음 캠핑에 보완할 부분들을 적는다. 내가 가진 우주관에 따르면 모든 아이디어, 영감은 원인의 영역에 이미 있던 것인데 인간의 해당 주제에 대해 간절히 원하거나 깊이 통찰하다 주파수가 맞으면 수신되어 뇌에 입력된다. 뇌리에 스친다 혹은 뇌리에 번뜩인다는 표현이 이것이다. 여러 잡동사니가 떠다니는 원인의 영역에서 인간에게 최초로 수신될 때는 우주의 언어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휘발된다. 따라서 나의 경우는 영감의 순간, 그 감정을, 색깔을, 선율을 떠오르는 대로 집어내고 나중에 인간의 언어체계로 정리한다. 아침이다. 어제의 현재는 과거가 되고 어제의 미래는 현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집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편인데 밖에 나오면 오히려 잘 챙겨 먹게 된다. 생존 본능인가? 이유가 뭘까? 아침은 컵스프다. 휴대하기 편하고 조리 시간이 빠르다. 맛있다. 자주 이용할 것 같다. 한 봉지에 1인분이지만 거짓말이다. 두 봉지를 먹어야 한다. 1인분 같은 2인분을 먹어야 한다. 비빔면 같은 거다. 스프를 젓는데 숟가락에 닿는 티타늄의 감촉이 소름 끼친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느낌이다. 문득 인간이 유독 싫어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주파수나 진동 때문일 수도 있고 비명소리와 유사해서 원시적 본능의 각인일 수도 있다. 가볍고 튼튼한 소재인 티타늄의 최대 단점은 바로 이런 질감이다. 뜨거워서 장갑을 끼고 왔다. 오늘도 어김없이 목 없는 기사 듀라한이 될 뻔 하지 않았다. 잘했다. 음식을 먹고 어제 오늘 생산한 쓰레기를 모은다. 말로만 듣던 라벨 없는 생수병이 보여서 샀었다. 잘했다.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이른 새벽,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을 잠시 즐긴다. 첫 모토 캠핑을 마치며 아쉬웠던 물건인 삼각대,
고프로 헤드 마운트 등을 구입할 예정이며 기존 탑박스를 떼고 오토캠핑용 방수백을 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배낭 하단에 결속한 발포 매트가 운전 중 숄더 체크를 어렵게 하는데 단지 적응이 안 돼서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정 안 되면 자축 매트나 에어 매트로 부피를 줄여야겠다. 촬영에 대해선 과거의 일을 편집하고 있는 현재 그때 이런 장면을 찍었어야 했는데 이런 각도로 찍었어야 됐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것대로 괜찮다.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내일은 어떤 모험을 할까?